입춘이 지나고 2월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올렸던 그 유진홈 뮤직 아마추어 콩쿨, 거기에서 이제 잘 했다고 저 나름대로 생각했던 유진홈 뮤직, 그거에서 또 반복을 또 했길래, 그거를 이제 막 완전 마지막이라고 할수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 텀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한곡더 thank you.
소나타 19번 1악장만 해보겠습니다. 안단테죠. 제가 독학한 곡이고 그한 2년 전에 그 보리스 길트브루크님이 이제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해서 원래 한 3년 전이지만 그때 이제 다 취소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이제 조금씩 늦춰져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때 공개하셨는데 그때 열심히 보고 따라했던 곡입니다. 올 5월에 내한하신다고 하시던데 제가 2021년 12월 달에 갔었지만 롯데콘서트홀에서 했었던 서울시향이랑 같이 했던 그때 갔긴 갔었지만 요번 거는 아직 예매를 안 하긴 했는데 일단 그때 배웠던 곡을 thank you.
용서 없이 미래 없다라는 이런 책이 있는데,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이제 그 넬슨 만델라, 그 남아공 그 아파르트헤이트 정책 이렇게 분리하고 이렇게 흑인과 백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차별했던 그런 역사를 이제 화해로 만들었던 그런 어떤 멘토가 됐던 그 분이 쓰신 책인데, No Future Without Forgiveness라서 이제 용서 없이 미래는 없다. 그래서 이 책을 미루지 말고 읽어야지 될것 같아서 샀는데, 아직 지금 읽기 시작하지 않았지만, 네, 대단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사실 피아노도 굉장히 이렇게 어떤 멍든 마음 같은 거를 어루만져 주는 힐링 효과가 있는데, 네, 그 보리스 길트브루크님의 음악이 그러했고, 어떤 애가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렇게 월클 피아니스트 분들은 이분도 그렇고 이렇게 다 별처럼 빛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당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피아노에 정진하셔야지 그거를 계속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음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